그리고 이문혜라는 것 배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NCC 김정규 목사님 발언, 그리고 전북 NCC 평화통일위원장 복사 목사님 발언, 그리고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발언, 그리고 시민 자유 발언,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우리의 그런 의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발언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유 발언에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우리 광주 NCC, 전남동부 NCC, 전북 NCC, 그리고 평화나무 각 1인씩 4인이 나오셔서 해주시겠고요. 각각 우리 기독교교육협의회 지역 기독교교육협의회 분들 아까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로 김용민 이사님 나오셔서 네 분이 함께 대리문을 나누어서 낭독을 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한무역까지 지하철 한무역 여기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경찰이 좀 안전하게 저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오늘 유인물을 서울에서 2,000장, 딱 2,000장만 준비해왔습니다. 그 2,000장 시민들께 나눠주고,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한국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행사 종료 예정 시간은 빠르면 11시 반, 좀 늦어지면 12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안내 말씀 드렸고요. 엄간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고 있어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의지 있게 상쾌하게 만드는 빗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주먹 불 끈지고 거리에 나오는 모습으로 광주에 온 거는 제가 25년 만인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집회를 하러 온 이후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거리에 온 거는 진짜 25년 만인데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다부인 평안하고 사무총장 신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영하시는가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좀 빠져주세요. 학살장 전두환, 그리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의 12.12 옥창 규탄 집회를 여러분의 신찬 한 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회를 쉽게 열기 위해서 4천만 민중의, 아니 이제 5천만 민중의 영원한 노래 이문희한 행진곡을 함께 시청해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열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긴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성창하며 뒷부분만 두 번씩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살자와 노련하는 긴장하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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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국동방송! 긴장하는 몰아내라! 몰아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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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광주 HC 김병준 국장님 모시고 칭찬 발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이리가 가득한 자들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 극동방송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란 말이 부끄럽습니다. 민주의 성지, 정의의 도시, 5.18의 도시, 한국의 민중의 소망인 광주에 이런 깃발이 걸렸습니다. 광주 교계는 순수 복음만 전하고 극동방송 사역을 지지하고 보호한다. 순수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에? 아니, 천당이 죽어서만 갑니까? 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 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요. 이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요. 건물 짓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좀 돕고 해외 가서도 영혼만 구원하고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데 1캠프만 머문단 말이야. 라면 정해놓고 로프 놔두고 뭐 구호시설 놔두고 그것만 정해놓고 몇만 평 10만 평 100만 평 캠프만 해놓고 이 단계 3캠프 정의 평화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도회시하고 이 땅에서의 교계만 이것만 숫자만 드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사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아 좀 지어보세요. 광주 광역시 기독교 교단이 합의해 광주시 성수야 운동본부에 광주시 장로교 교회 협의에 광주시 조교파 장로연합에 광주시 뭐야 국가조찬 기도에 홀리클럽 나라 사람 기도 모임 복음화 협회 광주 CCC CM CBMC 광주 전남연합 이 단체들은 12.12 5.18 광주 학살 지원하는 이들을 비호하고 함께하는 김장한 목사를 비호하고 극동방송의 대총수인 김장한 목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프랑카트를 건 줄로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요? 이게 바로 광주의 현 주소입니다. 99%는 순수복음이에요. 99%는 죽어서 천당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정의는 없어. 이 땅에 평화는 없어. 이런 교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 썩었습니다. 썩어. 그 다음에는 뭐냐. 지난 12.12시 40주년 기념. 기념이 뭐예요? 이게 군사 반란이에요. 에? 김재규 의사가 18년 독재자, 유신 독재자, 박정희, 그 나쁜 놈, 그 생마,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앞서면 박정희를 처단했어요.
저는 민주화의 범위 온 줄 알았어요. 선거도 하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우수장 전두환, 정호영, 노태우, 최재창 이놈들이 불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계로 나오기 위해서 5.18을 이겨서 일으켜서 광주를 학살했어. 예? 피터슨 목사는 840명의 사망자를 집계했고, 윤영주 장로는 1240명의 사망자를 집계했는데, 정부 발표는 178명이었어. 아직도 안매장이 있고, 아직도 광주 진실이 밝히지 못하고, 헬리콥터 사격 증언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저들은 부인하고, 전두환이는 호화 골프를 즐기고, 전두환이는 12.12 기념으로 샥스핀 요리를 즐기고, 그의 무리들 최재창, 정호영, 거기에 김장원이까지 목사까지 끼어가지고 착축을 하고, 그 전두환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의 학살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을 각하라 그러고, 이순자를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잔치를 몇번 참석한 김장한 목사를 우리는 규탄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극동방송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는 뭐냐, 아직도 저 단체가 속한 전국의 교회가 순수 복음이 복음을 깨는 거예요. 순수가 복음의 영원구원 말이냐고 말이오. 인권, 정의, 평화, 자유, 생명.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통일도 돼요. 아멘.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져요. 아멘. 친구들만의 기독교요. 예수 팔아서 호의호식한 놈들이란 말이야. 나는요 안방에서 안 죽을랍니다. 나는요 침대에서 안 죽을랍니다. 나는요 돈 많은 놈들 옆에 안 갑니다. 왜?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정의를 외치는 놈이 없다고 말이오. 에? 나한테는, 아, 그럼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게 적폐입니다. 김장환 이 적폐, 적폐 세력을 비유하는 김장환 목사,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저 순수 복음단체들 규탄하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를 실현하는 오늘 전두환 김장환 12.12 오찬 규탄 집회가 되시기를 역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발언 해주신 우리 광주 NCC 김병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광주는 살아있다. 학살자를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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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자와 노래라는 김장환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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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북 NCC 평화통일위원장 국산 목사님 모시고 심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귀한 분들을 만나야 할 텐데, 네. 이런 아픈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참 슬픕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만큼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부안이나 강원이나 장환이나 이런 못된 놈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불쌍한 놈들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만큼 믿음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부안이 뒤에 붙어있는 직함이나 장환이 뒤에 붙어있는 직함이나 감히 그런 직함은 저는 붙일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귀한 직함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거기다가 붙이는 게 그런 것이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안 붙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몇 주 전에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가차 서울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여의도에 있는 그 구태의사당 앞이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구태의사당은 이미 그 우리 공화당인지 무엇인지 이런 애들이 광운이 그 떼거리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모르고 거기를 가는데 그 사회자라는 친구가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슬프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무능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아니 그냥 많이 다 듣는 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뒤에 있는 그것까지를 부안이나 광운이나 장환이한테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껏 이 땅의 역사는 미니만큼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나 나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나 영예가 있는 자들이나 이들은 역사의 반동에 섰던 자들이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지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장환이를 규탄하러 나왔지만 우리 스스로가 앞서 얘기했듯이 누군가는 당당하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앞에 볼맹이를 던질 수 있어야 하지 볼맹이를 들고 도로 내려놓는 그런 연약한 삶,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이 나라 역사에 미래가 아직도 박지가 못합니다. 저는 부안이나 그 다음에 교환이, 부안이가 지금 자기의 권력욕을 쟁취하기 위해서 순진무구한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을 학살하고도 이토록 뻔뻔하게 살아서 골프도 치고 군사반란을 하는 자리도 만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민족의 정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안이는 일찍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부랭 들고 있는 교환이는 어떤 놈이냐? 우열 촛불혁명을 대형문으로 진압하는 데 모의했던 그자 아닙니까? 저것도 일찌감치 처단했어야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광주의 위대한 해방시민들이 그 일을 했어야 할 판인데 잠시 졸았던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육신을 죽이는 죄보다도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죄가 훨씬 더 간악하고 끔찍하고 무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가?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중의 혼을 죽이고 썩어빠진 미제의 밥 존스라는 신학교에서 전투적인 근본주의의 신학적 근본이 바탕인 거기에서 공부해온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민중에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미제의 천민자본주의 물신 문화를 전파하고 거기다가 지금도 우리의 민중의 혼을 오염시키는 이 정환이는 어느 면에서는 이 땅의 영혼을 죽이는 모든 인생들의 수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배신 교계가 이토록 세상의 민중과 세상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힌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동박.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의 배신교 강단에 강단에 부족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그걸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의 부재, 교회론의 부재.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의 부재. 요게 사실 이 땅의 교회와 목사와 우리 교우들이 노예근성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요. 버림받은 속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름 아닌 역사의식의 부재. 그렇습니다. 장완이도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 가운데 똑 싸묻혀서 역사의식의 빈곤 가운데 모든 이산화탄소 같은 독가스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나라의 순진무구한 민중들을 세뇌시키고 오염시킨 죄가 그 무엇보다도 역사의 가장 막중한 죄입니다. 혼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인용하는 말이 가끔 있는데요. 과거 수표남선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변절하고 난 뒤에 만에 한용원 스님이 어느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니까 내가 표남선이다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육당은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혼이 죽으면 사실 사람이랄 게 없습니다. 산송장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못된 놈들에게는 잘못됐다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발언해주신 국사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좀 서글픈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동영상을 찍고 저희를 사진을 찍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극동방송 직원분이시겠죠? 지금 안에 계신 우리 극동방송, 우리 광주 극동방송 직원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극동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김장안의 사죄와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저희는 광주 극동방송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따지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진실로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뜻을 나누고 그 뜻을 저기 서울에 있는 김정한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만들어서 극동방송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선교 사역의 방송으로 되살아나고 그렇게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여기 안에 계신 극동방송 직원분들도 그러한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고 그리고 당장 생활을 걱정하기에 지금은 김장한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우리의 손을 맞잡고 김장한을 향해서 이제 당신의 역할은 이미 예전에 끝났다. 우리 극동방송에서 떠나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자를 옹호하는 김장한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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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에서 그리고 전북에서 광주에서 함께 모여서 이곳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이렇게 외침을 하는 것은 광주 극동방송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광주 극동방송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김장한의 그러한 작태와 그리고 살인마, 학살자, 전두환의 그러한 행태, 광주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 행태는 40년 전 5월에 광주를 짓밟은 그 마음과 한치의 변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고자 우리가 부단히도 40년 동안 걸어왔으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정의가 바로 세우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한 걸음 또박또박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서울에서 극동방송 본사 앞에서 이러한 외침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곳 광주가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2,000명 이상이 죽어간 이 광주 우리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우리 국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간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역사가 진짜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서의 우리의 외침이 그 어느 곳에서의 그 누구의 외침보다도 저들의 학살자 전두환과 김장한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이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살아있다. 학살자를 처단하자.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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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너무 무례하게도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언으로 우리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시고 세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또 광주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우리 전북에서, 전남에서 먼 길을 와주신 호남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이며 극동방송의 20년 전에 직원이었던 김용민입니다. 네. 네. 20년 전이면 뭐 강산이 두 번 변한 시간인데요. 그때 극동방송을 기억하면 얼마나 기억한다고 극동방송 전 직원 운운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극동방송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또 제가 2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저보다 20년 먼저 입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이 안 바뀌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안 바뀌면 좋은 것인데, 그러나 김장환 목사의 지배력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부속품이나 된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김장환의 부속품입니다. 전두환을 만난 것이 전도였다, 전도 목적이었다, 이런 판에 박힌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엔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전두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전도 때문이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마지막 일한 날 2000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숙직을 했어요. 지금은 새사옥이 들어선 서울 홍대 앞 극동방송, 거기엔 김장환 목사가 좋아하던 감나무가 주차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훼손될까봐 사장님 마음이, 당시 사장이었거든요, 김장환 목사가, 행여나 상심하실까봐 그 주차장에다 바리게이트를 갖다 놓았어요. 차 대지 말라고. 감나무가 행여 훼손될 수 있습니다. 기막히죠? 네. 제가 전날 이제 그만두는 기념으로 그 바리게이트에다가 큰 글씨로 김장환 목사님이 친애하는 나무인 만큼 촉수 엄금, 이런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때 간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글씨가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경비하시는 직원이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죽었다. 퇴직금 못 받겠다. 그랬는데 그 경비하는 분이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더니 테이프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바리게이트에다 다시 단단히 붙여놓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극동방송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플래카드 언제 붙였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붙였습니다.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탄생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12월 25일 저녁에 직원들이 나와서 붙였어요. 극동방송이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서 노동조합이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실은 반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평화나무나 미디어오늘, 뉴스앤조이 등을 통해서 극동방송 관련 보도가 나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걸 개선하기보다는 언놈이 이걸 또 제보했나 내부 색출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건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마 제가 입사하던 때로부터 20년 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이 땅에 마이크 잡고 펜대 잡은 모든 언론인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은 광주 민중항쟁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겁니다. 광주의 시민이 흉탄에 맞아 흘린 그 피의 토대 위에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맞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당하며 7년 동안 입에 재갈이 울리던 그 시기, 그 시기는 이 나라 언론의 사악함을 보여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전두환이 아닌 제2의 전두환이 집권하는 세상에서는 다시 권력에게 굴종하는 기레기들이 판칠 거라고요.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으니 그 권력을 역사와 정의를 거스르면서 헛된 용서, 헛된 사랑 운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건 당신이 전두환의 편, 이명박의 편, 박근혜의 편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에 불려나와 저 현수막을 붙일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오래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오래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이 전 김장환의 지시를
여러분에게 김장원의 지시를 필터링 없이 네? 전달하면서 스스로 김장원의 소모품임을 인정하는 한기붕이야! 그 간부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한기붕이라면 기분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설계하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김장환 목사 하수인으로 타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순간 당신들도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편이 됩니다. 정의가 아니면 불이라고 외치세요. 여기 하인으로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오자마자 양심과 정의를 저당 잡힙니까? 목적으로 들어왔습니까? 불이익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광주 시민은 목숨을 잃는 걸, 뭐 광주 시민은 목숨을 잃을 걸 알면서도 거리로 나왔고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2023년이면 김장환 목사가 극동방송 실소유주가 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방송이라고 미국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김 목사는 장기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극동방송에서 김장환 목사 세 자녀는 극동방송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습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책을 극동방송이 사주면서 일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에게 경고합니다. 세습하지 마십시오. 올해 86이시죠? 자녀에게 넘기려 했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원나무 이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극동방송을 면밀히 감시하겠습니다. 세습! 깊숙고 막아내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김장환 목사의 정치 개입 반드시 공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김 목사와 전두환의 결판 끝끝내 책임을 묻겠습니다. 20년 전 김장환 목사가 저에게 동방송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할 거면 나가서 하라고. 그리고 의원 면직된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날이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장환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무리 종교개혁자들보다 못났고 내세울 게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당신의 불의한 토대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시민이 위대함을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김장환 목사님,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주신 우리 김용희 평화나무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시민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마음을 같이 하는 분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네, 먼저 나오십시오. 아, 저는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 왔습니다. 에, 군사 반란, 살인자와 함께 순복음을 전한다는 이 극동방송이 그 살인자와 함께 어울리고 한다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김장환은 목사도 아니고 이런 놈은 전두환이하고 함께 내려와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빨리 내일이라도 곧 죽을 겁니다. 그 놈들은 우리 손이 아까우니까 그런 놈들은 잘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정말 이런 순복음을 전한다는 극동방송 허울 속에서 그런 그 나쁜 놈 세력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끝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춥진 않죠? 비가 내리고 있지만 춥지 않으시죠?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끝말만 여러분들께서 세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18 때 광주에서 고3 담임을 했던 전직 교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 10년째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번에 서울 촛불 집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집안에만 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거라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학살 전두환을 옹호하는 김장환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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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을 옹호하는 전광훈을 발방울자!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을 옹호하는 극동 방송을 광주에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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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입니다. 광주에 저는 이런 방송이 있었다는, 이런 구구 방송, 평양대 방송이, 방송국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알고 나서부터, 우리 평화나무를 통해서 알고 난 뒤로부터 집에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방송 전파가 공공재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구구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개인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그 방송국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나라의 적폐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알기로는 자산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3천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이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 수익으로 다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 수많은 신도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관리 유지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김정한 목사나 이 극동 방송 주체 세력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국이 이 나라에 존재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광주에, 특히나 민주의 도시 광주에 존재하고 여기 특히 이 상무지구의 한가운데 복판에 존재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나무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이 국동방송뿐만 아니라 구구방송국, 구구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나 선거법안이 통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는 언론개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어방송을 국어방송, 그 다음에 이 극동방송을 지금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우리 전국민에게 다 알리고,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제대로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광주에서 시작한 것이 언론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 광주 시민과 더불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 개혁에 앞장서서 언론 개혁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도전합시다.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목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기 붙어있는 단체 중에 소속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상당 기간 애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김장환 씨, 정광훈 씨, 그리고 황교안 씨, 이명박 씨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진정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빼세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면 물론 욕을 해야 돼요. 예, 욕은 해야 됩니다. 민주화적 관점에서 욕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 극동방송 왜 정광훈 씨에 대한 말을 안 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까불면 너 어떻게 돼? 하는 사람한테 극동방송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순수한 복음이면요 앞에 나서서 정광훈 이 미친놈 물러가라 해야 될 방송이 극동방송 아닙니까? 옳소! 순수한 복음입니까? 황교안 씨 정말 한때 뭐 지금 전도사죠? 뭐 신학도 공부하고 정말 예수님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서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도 누굽니까? 광주 학살당한 광주 시민들입니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어린아이들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문에 고통당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황교안, 이명박 그리고 그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는 물론 전두환 씨 이런 사람들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분들은 말할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유 법원에서 판정 받았지 않습니까? 사형이라고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을 죽인 자를 사형 선고 받은 그 사람하고 김장환 씨가 밥을 먹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방송국이 저는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장환 씨를 몰아낼 수 있는 분은요 극동방송 직원들밖에 없어요. 1순위가 직원들입니다. 정말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동방송 직원들이 깨닫고 순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발 부탁합니다. 물론 직장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월급 받아야 되죠? 가족들이 있죠?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 책임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월급이 문제입니까? 가족이 문제입니까? 극동방송 제대로 된 순수복음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회복하라고요. 극동방송은 진정한 순수복음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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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자유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상무지구에 그 전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몰랐어요. 상무대. 여기 상무지구는 상무대가 있었어요. 상무대. 상무대에는 기가학교 있었고 포병학교 있었고 공병학교 있었고 여러 그 전투학교 학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5.18 당시에 제가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남면이 있었는데 남면이라고 제가 수송 교육하는데 앞에가 남쪽에 있는 연면장이 남면인데 그 남면에 24단이 주도를 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그 체포를 해서 막 그때가 5월이니까
뭐 상의를 벗기고 막 개 끌듯이 끌고 간 그 아픔을 저는 그때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광주가 고향이면서도 그때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게 상무지구가 이렇게 유흥가가 돼가지고 참 아픈 상처들이 있는 데서 그런다 이제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나오게 된 연유가 역사와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전두환이 저지른 죄가 5.18이 12.12가 있고 5.18이 있고 삼천교육도가 있고 그 숱한 만행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넘어갔고 박근혜가 세월호를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정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천안함의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다시 이명박의 사다방, 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것도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가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단죄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민중들은 당하고 다시 고통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 억울하면 벼랑박이라도 대고 추비라도 뱉어라 저는 그런 감정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도 많고 더군다나 그때 낙곰수에서 이 민주화를 이끌으시는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자유발언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조금 집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유발언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 결의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협의회, 흥천 기독교 교회, 전북 기독교 교회협의회, 그리고 하다보니 평화나무 국회에서 같은